수민 씨, 다음 주에 약속 잊지 않았죠? 아, 맞다. 죄송하지만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. 아, 왜요? 동생이 미국에 놀러 오게 됐어요. 아, 그래요? 어쩔 수 없죠. 네, 원래 동생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려 했는데 취소됐어요. 그래서 저한테 오게 됐어요. 그렇군요. 네, 그 대신에 다음 주에 만나요. 좋아요. 동생이랑 좋은 시간 보내요. 네, 감사합니다.